7라운드 1차 경연의 마지막 무대입니다. 이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 무대에서 이분을 만날 수 있기를 청했던 분입니다. 이분이 오늘 띄워드릴 곡은요, 송골매의 노래 모두 다 사랑하리. 이 무대에 서게 된 것 자체가 즐겁고 설렌다는 이분입니다. 나는 가수다의 새로운 가수, 뜨거운 박수를 맞아주시죠. 저만 오늘 제일 긴장한 것 같아요. 등장해서부터 밴드들이 연주가 딱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시간이 정말 지옥 같았어요. 그때부터 갑자기 심장 박동이 달라지더라고요. 무대라는 무대 정말 원없이 해봤는데 내가 왜 이러나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. 정말 그냥 하던 대로만 마음 편안하게 마치고 웃었으면 좋겠습니다. 나라가
사랑하리. 박수 소리가 안 들렸어요, 진짜. 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여기에 솜방망이를 한 세 개를 넣는 것 같았어요. 아득히 멀리 들렸어요, 진짜. 그냥 얼른 제 매니저 담당하고 있는 성우한테 얼른 안기고만 싶었어요. 얼른 끝나고. 예. 와, 형, 나는 형 노래하는데 내 심장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. 형 어때? 어땠어? 아쉽다. 아쉬워요? 아니요, 형, 난 진짜 심장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. 조금 흥분했어. 제가 예전에 가요제 나갔을 때도 이렇게는 안 들었거든요. 정말 출연하시는 분들 대단들 하십니다, 진짜. 최대한 떨리는 모습이 안 보이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숨겨지지가 않네요. 심장 박동을 느끼면서 노래 부른 적이, 그리고 막 뜨거운 기운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 긴장감이란 거를 오늘 정말 실감했습니다, 오늘 처음으로. 하지만 벅찼어요. 그 꼭 저 무대에 한 번만 서봤으면, 내가 서령 실수가 있더라도 뭐 어떤 긴장감이나 이런 것도 한번 느껴보고 싶었고, 그래서 홀가분합니다 이제. 네. 김경호 씨 하면 딱 떠오르는 고음, 셔팅, 온몸을 흔드는 바이브레이션,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져서 좋았고요. 자연 그대로의 원곡을 많이 흘려서 일단 반가웠습니다. 전보다 훨씬 더 숙성이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게 들었습니다. 저는 사실 오늘 김경호 씨가 첫 등장이라고 해서 기대를 좀 많이 했습니다. 근데 조금은 실망스러웠어요. 오늘 김경호 씨가 보여준 무대는, 아, 김경호라는 가수가 이제 나간 뒤에 왔구나 하는 것 이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크게 큰 실수는 없었는데, 네. 이게 얼마나 많이 뛰는지, 몸이 서 있는데도 계속 이렇게 가는 거야, 몸이. 내가 이게 버릇인데, 이것도 안, 이거 안 묻히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. 이거 자꾸, 이게 버릇이, 아,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, 내가 이거 계속 이거 안 하려고. 꼴등만 안 했으면 좋겠다, 진짜. 아, 김경호 씨가 정말 처음 나오신 분들 중에서 가장 잘했고요. 제일 멋진 보이스였습니다. 그래서 김경호 씨를 1위로 드렸고요. 윤민수 씨는 너무 좀 변신이 없지 않았나. 오늘 자우림 무대 괜찮았습니다. 예, 예. 네, 그동안 뭐 무대 중에 네. 가장 훌륭한 무대였던 네. 것 같고, 또 현장 반응도 너무 괜찮았고, 네. 장혜진 누님의 그동안 색깔이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김경호 씨 매니저를 시작을 했고, 제일 중요한 건 보이스 색깔이 너무 다르잖아요. 그래서 아마 약간의 그게 청중 평가단한테 어떤 어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김경호 씨가 아무래도 1위 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할 것 같다는 느낌.